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4회 가스기사 필기 가스 설비 파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세틸렌은 공기가 공존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가 공존하여도 폭발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폭발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그죠? 12. 그죠? 12.5에서 12.574일이다, 그죠? 74%.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12.5에서 74% 이렇게 공기하고 섞여져 있을 때, 요거는 우리가 일산화탄소의 퍼센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몇 프로? 공기가 82. 5%만, 요거는 일산화탄소가 12.5%가 되겠고, 공기가 82.5%, 그렇죠? 요 사이에서 공기가 26%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공기가 26% 또는 82.5%가 존재하게 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3번하고 4번은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에 보면, LPG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의 입구의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가 있겠고, 그죠? 2단 감압식 조정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동 교체식, 이것도 우리가 일체형이 있고, 그죠? 일체형이 있고, 그 다음에 분리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분리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2단 감압식 같은 경우에도 2단 감압식 준저압조정기가 있고, 그죠? 준저압조정기. 준저압이다. 그죠? 준저압이다. 그 다음에 준저압조정기가 저압하고 준저압조정기. 그죠? 이와 같은 경우로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2단 감압식 저압조정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준저압조정기가 있겠고, 그렇죠? 준저압조정기. 그 다음에 1단 감압식도 저압식이 있고, 준저압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특별한 방법이 없이, 그죠?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는 수밖에 없다.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0.07에서 1.56이 되겠다. 그죠? 단위는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3번 문제. 기포펌프로서 유량이 주어져 있고 축동력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PS라고 하는 것은, 그죠? 75 이타분의 감마 HQ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PS가 15라고 주어져 있고, 그죠? 75에다가, 그죠? 곱하기 이타 값을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다. 자, 물의 비중량은 1000이 되겠습니까? 그죠? 1000kg force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주어져 있고, 곱하기 H라고 하면 50m.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50m.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유량이 0.5, 그죠? 0.5, 세제곱미터 퍼, 민이 되겠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자, 요 75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76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킬로와트 계산할 때 102라고 하는 숫자, 여기에 딸려 있는 단위가, 무슨 단위가 딸려 있다라고 했습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퍼 세커. 이렇게 요 단위가 딸려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킬로그램 폴스 약분.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세커 단위로 나와 있고, 이거는 민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을 물로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까? 1분은 60 세커가 되겠다. 그렇죠? 분 약분. 그 다음에 세커 약분. 그 다음 메다 약분. 이렇게 약분했을 때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킬로와트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킬로와트는 102타분의 킬로와트 이꼴은 102타분의 감마 HQ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계산기는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3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